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먹는다 그러는데 얘는 딱 봐도 늦게 일어나게 생겼죠. 얘는 약간 똑부러지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거는 디테일이 그냥 한 마리 매가 살아 숨쉬고 있어요. 이건 약간 뒤통수 같고.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안녕하세요, 옷도둑 임꺽정입니다. 오늘은요, 이제 여름이니까 봄보다는 옷 입기가 조금 심심하단 말이에요. 뭐 레이어드 할 것도 없고 그냥 보통은 반팔에 반바지나 긴바지 뭐 이런 쪽으로 가고 특별히 어떤 꾸며줄 만한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옷 입는 게 심심해 보일 수가 있는 그런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에는 조금 과하지 않게 간단한 액세서리 정도로 조금 포인트를 주면 확 달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목걸이 하나, 팔찌 하나, 뭐 지금 하고 있진 않지만 반지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씩만 해도 같은 룩이어도 굉장히 다른 무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오늘 간단하게 시계랑 이 팔찌 정도 이렇게 팔찌 정도 끼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원래 목걸이가 하나 있었는데 어디 가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 목이 좀 비어 보이는 것 같아서 티셔츠를 이렇게 입고 약간 목걸이가 없으니까 조금 너무 편한 느낌? 그래서 약간 티셔츠를 입었지만 그래도 이 목이 좀 채워져 있으면 진짜 느낌이 아예 다르거든요. 제가 나중에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목이 비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목걸이를 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목걸이를 사는 과정을 여러분들이랑 한번 추천 및 둘러보기 및 결제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결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할 겁니다. 할 거지만 뭘 살 건지는 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것 중에서 살 건데 뭘 사는지 뭘 살 것 같은지 한번 여러분들이 추측하셔서 맞춰보시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같이 추천 및 둘러보기를 하면서 목걸이를 하나 사고 또 목걸이가 배송이 오면 목걸이 리뷰까지 해보는 그런 어떤 하나의 아이템으로 두 가지 컨텐츠를 뽑을 수 있는 또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살펴보러 가시죠. 가가가오. 네, 첫 번째로는 ETC 서울이라는 샵입니다. 그 제가 사실 네이티브 아메리칸 주얼리에 좀 관심이 많아요. 네이티브 아메리칸 주얼리가 약간 뭐 지금 당장 보이시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거나 뭐 예전에 엄청 유행했던 깃털 목걸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네이티브 아메리칸 주얼리고 지금 제가 손목에 차고 있는 뱅글 팔찌 이것도 네이티브 아메리칸 주얼리 노스웍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네이티브 아메리칸 주얼리에 꽂혀가지고 약간 거의 전반적으로 그런 바이브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노스웍스의 제품이고요. 새요, 새. 근데 그냥 뭐 참 참새, 뱁새 이런 게 아니고 썬더버드입니다. 천둥새죠. 그래서 보시면 천둥과 번개의 정령, 썬더버드니까요. 아메리칸 인디언의 전설과 신화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모티브입니다. 크기는 5m 미만, 엄청나게 큰 거죠. 천둥을 불러 눈에서 번개를 방출하는 전설의 거조. 거조 맞죠? 아무튼 큰 새라 이 말이죠. 사실 아메리칸 주얼리, 인디언 주얼리 만드는 브랜드에서 이런 썬더버드 모양은 거의 열에 아홉이 만드는 것 같아요. 값이 24만 2천원. 24만 2천원이면 뭐 은 주얼리 제품 치고는 그냥 뭐 무난한 그런 가격이죠. 아 그리고 여기 터키색이 박혀있는 게 특징이네요. 예, 썬더버드에 터키색이 박혀있는데 터키색은 위험과 나쁜 에너지로부터 주인을 지킨다는 예설이 있습니다. 꿈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준다 뭐 이런 건데 뭐 재밌잖아요. 그냥 뭐 어떤 부적처럼 생각하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재밌으니까요. 그냥 뭐 이왕 멋지자고 하는 건데 그런 의미도 있으면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부속 체인 길이는 500mm, 예, 50cm면 이 티셔츠 넥라인 바로 밑에 위치하겠네요 아마도.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로는 노스웍스의 썬더버드. 큰 디테일이 있진 않아요. 그냥 가운데 터키석이 있고 이쪽에 그 꽃 같은 콘초 같은 그런 디테일이랑 이런 깃털 표현하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노스웍스의 썬더버드 ETC 서울에서 봤습니다. 그럼 또 다음 액세서리로 가가가오. 네, 두 번째로는 모드맨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썬더버드인데 이제 유명한 브랜드죠. 퍼스트 에로우즈라는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이제 퍼스트 에로우즈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주얼리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고로스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 예전에 일본 분이신데 미국에 건너가서 인디언들이랑 친구 먹고 그 진짜 인디언들한테 이 은 세공하는 거 배우고 일본에 가셔서 고로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금 수많은 인디언 주얼리 브랜드들이 있지만 그 뿌리라고도 할 수 있는 뿌리까지는 아니고 뭐 기둥? 그 나무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고로스가? 뿌리는 그 인디언들이고 그런 브랜드를 만드신 고로스라는 분의 제자가 하는 브랜드인 퍼스트 에로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썬더버드인데 아까 노스웍스를 보면 좀 멍청하게 생겼어요. 약간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귀엽죠? 멍청하게 생겼어요. 약간 그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먹는다 그러는데 얘는 딱 봐도 늦게 일어나게 생겼죠? 멍청하게 생겨서 귀여운데 얘는 약간 똑부러지게 생겼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거 말해볼 사람 하면 바로 이 기타를 딱 들어서 저요! 라고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터키석이 박혀있는데 터키석도 그 아무래도 값이 훨씬 비싸다 보니까 아까 봤던 노스웍스 터키석보다는 이게 조금 더 고급스럽지 않나. 제가 뭐 보석에 대해서 잘 알진 않지만 그리고 이 값이 확 비싼 이유는 사실 브랜드 값도 있겠지만 이 디테일입니다. 이런 깃털을 하나하나 다 표현한 이렇게 봐야겠구나. 이 깃털을 하나하나 다 표현한 이런 디테일, 이 세공 작업이 훨씬 더 까다로웠다는 거거든요. 근데 퍼스트 에로즈의 이 썬더버드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값이 굉장히 사악합니다. 40만 원인데 이게 줄 빼고 이 펜던트만 40만 원이에요. 그래갖고 퍼스트 에로즈의 줄을 사면 또 몇십만 원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노스웍스의 줄, 블루 선셋이라는 샵입니다. 노스웍스에서 이거 있잖아요. 60cm짜리 그냥 이거 체인. 이게 6만 원이거든요. 이거를 사갖고 이거를 끼우면 그래도 얼마야? 46만 원. 조금 많이 사악하긴 한데 아 이런 디테일, 이런 디테일까지 해갖고 비싼 이유가 있긴 있네요. 그래서 아까랑 같은 썬더버드지만 퍼스트 에로즈의 조금 더 퀄리티가 좋은 썬더버드까지 봤습니다. 근데 약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딱 봐도 이 노스웍스보다 이게 퀄리티가 좋은데 이 노스웍스는 왜 고민하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나름의 매력이 있거든요. 이것도 약간 멍청한 생각이고 이 생각 없어 보이는 공허한 눈. 값이 싸서라기보다는 물론 값이 싼 것도 메리트지만 그 나름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가슴팍에 새가 한 마리 있구나 정도지 유명한 밈이 있잖아요. They don't know I'm wearing 뭐 이런 밈. 그런 것처럼 사실 노스웍스인지 퍼스트 에로즈인지 고로스인지 뭐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결국에 다 자기 만족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통장에 크게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 내가 만족하는 걸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지 무조건 퍼스트 에로즈가 더 좋은 브랜드니까 이 노스웍스는 볼 가치도 없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노스웍스도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조금 사족이 긴 것 같은데 아무튼 노스웍스의 이 멍청해 보이는 썬더버드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아무튼 두 번째로는 퍼스트 에로즈의 썬더버드입니다. 그럼 이제 또 다음 목걸이를 보러 가가가오. 네, 세 번째로는 콜로니스트라는 브랜드입니다. 나자 펜던트고요. 이게 매하고 도, 매 그림이라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요. 어제 물어봤는데. 아무튼 보시면 나자 펜던트라 했는데 나자 펜던트가 뭐냐면 이걸 나자, 이제 인디언들이 많이 쓰는 나바호어라는 게 있어요. 나바호어로 나자가 초승달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그 초승달 모양을 해서 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자에 아까 한자로 매 어쩌고 써 있었잖아요. 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디테일이 그냥 한 마리 매가 살아 숨쉬고 있어요. 이 초승달 안에서 보시면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목걸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은 이 디테일. 이 펜던트 자체도 예쁜데 줄 디테일이 상당합니다. 이렇게 손이 고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리를 거는 게 이 부분에 있으니까 티셔츠를 이렇게 입으면 티셔츠 목 라인이 여기쯤 있겠죠? 여기쯤 있고 이 고리까지 이 펜던트의 디자인이에요. 고리까지 이렇게 보이고 또 여기에 이렇게 비즈 같은 게 딱 달려있고 굉장히 이 펜던트의 전체적인 디테일도 예쁘고 이것도 그냥 허투루 만들어진 손이 아니에요. 보이시죠? 이 섬세한 세공들 아주 이렇게 매까지 해갖고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제품입니다. 값은 298,000원. 그 이 정도 퀄리티에 298,000원에 실버면 괜찮지 않나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악세사리는 아무리 they don't know라 해도 그래도 이런 작품 같은 거를 좀 차고 다니면 기분이 좋잖아요. 매는 굶어도 곡식을 먹지 않는다. 이게 너무 조금 멋있게 생각되는 게 어떤 악세사리를 내가 구매를 할 때 스토리를 부여를 해가지고 구매하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딱 그 목표 하나만 보고 가는데 화살 모양 목걸이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살이 내 목표를 맞춰주길 바라면서 약간 그런 스토리? 아니면 제가 저번 영상에 하이스타일에 영석씨가 돛단배가 그려져 있는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그 친구는 남극과 북극을 왔다 갔다 하는 배를 타고 와서 기념으로 산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스토리가 있는 게 좋은데 이 매는 굶어도 곡식을 먹지 않는다. 이게 약간 요즘 오도독 인걱정의 어떤 채널 정신이랄까? 제가 사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과의 신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광고 같은 게 들어와도 물론 다 좋은 옷이죠. 물론 다 좋은 옷인데 조금 감성이 안 맞는다 싶으면 돈을 준다 해도 광고를 받지 않은 횟수가 몇 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브랜드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한테 맞고 우리가 좋아하는 옷이 이 매가 먹어야 될 먹이고 이제 우리한테 안 맞는 옷들은 곡식이니까 아무리 제가 지금 돈 아낀다고 김밥 먹고 커피 한 잔 사 먹는데도 손 덜덜 떨고 이래도 곡식을 먹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에서 스토리가 조금 오또데임 걱정의 정신이 아닐까 해서 심금을 울리네요. 살짝 영상이 우울해질 것 같아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가보겠습니다. 가가가오.
이번에 또 네이티브선입니다. 네이티브선도 국내 디자이너 주얼리 브랜드인데 여기는 이제 거의 전반적으로 네이티브 아메리칸 주얼리를 만들죠. 이제 여기도 나자핸드, 여기는 이제 초승달에 손이 있네요. 딱 안아주듯이 따뜻하게 귀엽네요. 이건 진짜 안아주는 것 같아요. 이건 약간 뒤통수 같고 외계인 뒤통수. 여기도 터키석이 박혀있고 이거는 되게 깔끔하면서 군더더기 없어서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값이 조금 비교적 접근성이 좋아서. 아 근데 뭐 접근성도 접근성인데 사실 저는 오늘 최대한 가격을 안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깔끔하고 질리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손과 나자 모양이 조금 뭔가 따뜻하게 지친 현대인을 위로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네이티브선의 나자 펜던트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아이템을 보러 가가가오. 네, 이제 블레또라는 브랜드입니다. 블레또는 한국에서 굉장히 오래된 디자이너 주얼리 브랜드죠. 이제 이스트로그랑 콜라보한 이걸 앵거라고 하죠. 닷인데 이 밧줄 디테일이 미쳤어요. 이 딱 달아놓고 이 밧줄이 그냥 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역시 디자이너 분들 리스펙합니다. 저는 이 밧줄 미친 것 같아요. 이 닷 자체도 예쁜데 그냥 이 밧줄에서 순간 입틀막이라고 하죠. 어휴 왜 이래? 약간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간단하게 블레또의 앵거 펜던트를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제가 약속을 했잖아요. 오늘 같이 살펴본 제품 중에서 하나는 산다고. 그것이 약속이니까 그러면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구매를 마쳤습니다. 이제 목걸이가 오면 제가 리뷰까지 하면서 뭘 샀는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뭘 샀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댓글로 이렇게 정답을 알려주시면 뭐 해드릴 건 없지만 그래도 좀 재밌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 소통하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